자, 이제 또 기장 준비 들어가야 되겠죠. 제약바이오 이슈 잠깐 다뤄볼까요? 아까 네. 뭐 김현 매니저가 슬쩍 던져주고 가긴 했는데 네. 어제 이제 동국제약의 그 테이크플라닌이라고 하는 폐질환 슈퍼항생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오리지널은 사노피, 프랑스의 네. 다국적 그 빅파마인 사노피가 가지고 있지만 이 특허권은 풀렸죠. 전 세계에서 다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규모로는 동국제약이 글로벌 탑티어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럽 인증을 또 유럽의약청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테이크플라닌이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효용성이 있다라면은 의외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면은 가격적으로 구하기 쉽고 그다음에 경구용으로 복용하기 쉽고 네. 근데 물론 그 단독약품만이 아니라 이제 칵테일로 여러 가지를 섞어 쓰게 되죠. 그렇죠. 감기약 지업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블렌딩하죠, 블렌딩. 그렇죠, 블렌딩. 네. 뭐 해열제 들어 있고 진해거담제 있고 또 뭐 소화제도 들어 있고. 속 아프지 말라고 뭐 그렇죠. 뭐 준 것도 있고. 그렇게 네. 섞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빨리 좀 테스트를 해가지고 효용성이 있다면은 백신 논란도 조금 낮출 수 있고.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조금 더 빨리, 마스크 빨리 벗고 싶잖아요. 그런 걸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효과적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네. 약품에 대해서는. 네. 뭐 기억은 못하시겠습니다만 뭐 동국제약 제가 한 3월 초 정도에 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도 좀 있었고. 아, 전차님 네네네. 뭐 일단 이런 좀 이렇게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약간의 시장에 이슈되는 그런 것과는 좀 일부러 거리를 뒀던 이제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맞아요. 워낙... 동국제약은 네. 그렇게 물론 그저께 나왔던 그 나파벨탄, 네, 네 나파모스타트, 나파모스타트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그거보다는 이 테이크플라닌이 코비드-19에는 조금 더 이걸 검증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레발이를 네. 안 하는 기업인데 이 제약사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네. 저도 어제 그 동제약 그 그래프를 보면서 이렇게 그 뉴스 나오면서 툭 떴 뭐 2만 9천 원대, 3만 원대 넘어가려다가 다시 좀 빠지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선호도가 지금 이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가 오히려 이제 제약과 바이오, 그러니까 사실 실적을 크게 보지 않고 있는 이런 종, 그 이제 업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이런 이슈 특히나 이제 실적 위주로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중견 제약사들의 그런 관심이 시장에서 많이 못 모이는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했는데요. 동시장의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은 걸로 봐도 추정이 네. 되고 보도는 이미 뭐 이 뭐 목표 주가도 3만 원 후반대에 나오는 레포트들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많이 빠진 바이오의 네. 반등 이런 쪽으로 좀 시각이 좀 맞춰졌었고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등장과 함께 거기에 편승되는 또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 CMO 관련 종목들 이런 쪽으로 좀 시장의 관심이 좀 흘러가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이런 중견 제약사들은 약간의 이제 가치주처럼 좀 평가가 되면서 이런 좀 이 따끈따끈한 그런 이슈를 주가에 녹여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그러니까 것 모멘텀에 같아요. 엮이는 거를 상당히 꺼려했던 네. 보수적인 동국제약이 어제 코로나 치료제의 가능성이 높은 이 테이크플라닌이라는 슈퍼항생제 얘기를 했잖아요. 보도 내용 보면 쭉 다 나옵니다. 네, 그거를 네.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의미가 좀 있어 보인다. 네. 네, 잘 지켜봐야 될 제약사다. 그렇죠. 시장의 좀 선호도가 이제 이런 쪽에 있지 못하라는 게 조금 안타까울 뿐이고 이제 앵커께서는 동국제약에 대한 편애가 좀 있으시고 저는 아니면 잘 나가는 회사 잘 되니까 휴온스에 대한 편애가 휴온스? 좀 있는데 휴온스가 이제 모 제조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최소 그 주사기 있잖아요. 특수 주사기 네. 잔량이 남지 않게 하는 그런 주사기를 이제 판권을 가져가지고 미국 쪽에 수출한다는 얘기가 나왔어도. 주가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역시 시장의 지금 선호도는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주는 편승 효과에 따라서 뭐 CMO, CRO 또 이제 이런 쪽으로 그리고 많이 빠진 이 바이오의 좀 큰 종목들 뭐 말씀드리자면 좀 많이 빠진 뭐 HLB 같은 종목들, 메드페토 같은 종목들, 알테오젠 뭐 또 제넥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곳에 좀 에너지가 좀 모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중견 제약, 이 실적으로 움직이는 제약사들한테는 다소간 좀 섭섭함을 주는 이제 흐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또 네. 3월 끝나고 이제 4월 또 중순 뭐 이렇게 좀 된다고 하면 1분기 또 실적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또 이제 중견 제약사들은 그때 또 힘을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힘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대비하라. 첫 번째 타이틀 주제가 달라진 것이 없는 시장? 네. 이렇게 정해주셨네요. 뭐 어제 하루 종일 좀 시장을 보고 있는데 뭐 시장이 반등은 했습니다만 뭐 크게 달라질 게 없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 오히려 우리가 좀 우려했었던 변수들은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좀 나왔다 보니까. 근데 저게 의미하는 바 저는 또 달리 보지만 네. 출렁거림이 있지만 기업들은 그냥 똑같거든요. 똑같죠. 똑같이 잘 되고 생산하고 있고. 네. 달라진 게 없어요. 어제도 네. 어느 모기업을 탐방을 한번 가봤더니 너무 잘 되고 있고, 뭐 미국 금리가 어떻든지 어떻든 인탑스 갔다 왔어요. 어제 인탑스 갔다 왔는데 네. 네. 탐방 갔었어요. 저도 탐방을 많이 다닙니다. 뭘 알아야지 이 진행을 하죠. 네. 모르고선 앉아있진 않으니까. 자, 계속. 뭐 좋은 기업 다녀오셨네요. 좋더라고요. 네. 네,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밤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건 이제 앞에서 좀 막 좀 다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3,000선을 사수하기 위한 움직임, 요게 좀 몸부림이 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픈 부분이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커머디티들의 하락입니다. 이게 이제 일단 국제 유가를 좀 확인을 해보신다면 좀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어제 이제 파월 의장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PPI가 네. CPI로 넘어가는 거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이유인가 전 아직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생산자 지수가 소비 지수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 고리를 만드는 게 지금 이제 연준의 어떤 좀 가장 큰 좀 이제 미션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 이건 미국은 어쨌든 소비가 올라와야 자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4.2에서 6.5로 올린 거에 대한 어떤 좀 고리를 맞춰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커머디티들이 이제 반락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정유주, 화학주 뭐 이런 종목들한테는 뭐 좋은 이슈는 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네. 철강이나 뭐 비철금속 뭐 이런 하여튼 원자재 쪽은 뭐 일부 좀 생각보다는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결국엔 또 돌고 돌아서 이제 채권 금리 얘기인데, 과연 이게 이제 수급적인 요인인가? 저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거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뭐 그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자, 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네. 변동성을 준 거는 외자들 때문입니다. 외자. 여기서 자자는 놈자자입니다. 네. 네. BOJ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어제 밴드를 넓혔어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죠. 오래됐잖아요, 10년 동안. 네. 근데 장기 금리 밴드를 조금 넓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친 거고, 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죠. 수급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럴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외자들한테 네, 외자들. 물어보세요. 네. 네. 얼마까지 오를까요? 그거는 일본에서나요, 일본에. 저는 이제 한 4월 초 정도로 좀 보고 있는 이유가 네. 좀 뭐 알래스카에서도 일단 되든 안 되든 뭔가 결론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변동하는 속도만 좀 줄어들면은 시장은 반등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갈 것이다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4월 대반격설 뭐 여기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3월은 이런 이슈들이 변동을 계속 보이고 있다 보니까 하려다가도 저도 이제 쭈삣쭈삣 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오늘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락 출발을 해서 지속해서 이제 하락이 유지되는 반등 시도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뭐 내부적으로는 아마 그 태핑이라고 하죠, 시장 네. 용어로. 계속 조율질을 할 겁니다. 이런 재료에 대해서 가격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툭툭 던져보는 현상들이 나올 건데, 지금은 다 그 얘기했던 수급이라는 이슈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이 결국엔 균형점을 찾아갈 거라고 보고, 다음 주는 제가 봐도 조금 다시 안정 찾지 않을까 네.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채권금리 올라가는 데 대해서 이제 뭐라고 뭐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이 올라가는 속도만 어느 정도 좀 누그러진다 그러면 시장은 반드시 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3,000선을 사수하기 위한 몸부림은 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안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찾아볼 것은 이제 편승 효과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크래프톤 관련된 네. 회사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그런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제 해운 관련된 종목들, 이것들은 좀 오늘 시장에서도 관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뭐 이게 좀 다른 이슈 말씀드린 것보다는 그냥 오늘 그래 얼마까지 빠지는지 보고 3천을 지키는지 보자. 오히려 이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겁니다. 네. 네. 자, 그럼 기업들이 그렇다고 없나요? 인도기업 정원은 오셨는데? 네, 뭐 카카오, 뭐 녹십자, 비덴트, 이녹스 첨단 소재. 그 뭐 시장에서 있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뭐 크래프톤 관련된 거, 또 CMO 관련된 거, 네. 그리고 이제 그 암호화폐 관련된 거, 그리고 어제 또 이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강세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 주총에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네, 이슈가 좀 있었죠. 네. 투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도 좀 지속성을 보이는가. 그러니까 오늘 좀 관련된 종목들이고 뭐 저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이제 오히려 그 좀 변동에는 변동으로 맞서보자라는 생각에서 네. 비덴트의 연속성을 비덴트. 한번 보겠습니다. 좀 탄성이 있는 네. 비덴트 색깔 반전 네, 집중. 그렇다 저를 뭐 권고하거나 뭐 추천 예, 이런 게 저의 관심사 건, 네. 관심 예 포인트 네, 네. 그렇죠. 자 그럼 또 한번 시장을 좀 점검하고 가죠. 관심 리스트 여러분들의 그 투자자들의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 기업도는 무엇이 지금 또 올라오고 있는지 그리고 또 레포트 특징으로 나온 것들을 정리합니다. 신민영 아나운서입니다. 자 다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아, 채권 시장도 지금 소란스럽군요. 네. 서울 채권 시장입니다. 서울 채권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다 사용하는 그 K본드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메시지. 네. 이렇게 뭐 채권 그 호가도 뿌리고 그다음에 인포 저런 정보도 교환하는데 거의 네.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데인데 이게 지금 먹통이 됩니다. 이게 또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겠는데요.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주식시장으로 전파되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싶긴 하네요. 그건 그거고 우리 네. 뭐 채권 거래하는 것 쪽은 아니니까. 네. 두 번째 준비하라. 네. 뭐 자동차 얘기를 좀 이제 좀 덧붙여도 좀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그래요? 좀 드릴까 하고요. 괜찮을까 저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포인트는 보입니다. 포드가 아침에 뉴스 냈는데 네. 반도체 부족에 유럽 미국 일부 공장 조업 중단. 네. 영업이익 제목을 최대 29억 달러 감소. 제목을 저렇게 좀 뽑았는데요. 반도체 없어도 차 잘만 팔더라고요. 그래요? 마차 네. 파는 거 아니에요? 마차? 네.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어서 뭐 지금 뭐 3개월이면 뭐 받을 차를 뭐 1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차를 못 만들어서 차의 매출액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진다? 그거는 글쎄요. 좀 호도, 언론의 호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엔 반도체 업체들도 몰랐을 리 없고 자동차 업체들도 물론 이제 그 생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뭐 미스매칭이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제 주변에 뭐 이렇게 뭐 관련된 걸 보더라도 물론 자동차의 생산에 어느 정도 차질이 있는 뭐 반도체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한두 개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두 개 정도가 없으면 이제 차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려야 되는 현상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뭐 3개월 기다릴 거를 6개월 기다리고 1년 기다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매출이 안 나와서 뭐 차가 팔리지 못하고 이런 현상은 없다라는 게 저의 이제 제가 좀 수집한 게 그런 정보고요. 네. 일단 2월 자동차 그 판매 데이터가 나왔던 게 조금 괜찮았어요. 내수도 좋고 특히 이제 수출은 35% 좀 증가세가 좀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이제 그것 때문에 어제 이제 뭐 최근에 만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차 판매에서 이런 전기차들의 좀 이 침투율이 5%가 아직 안 됩니다. 4%도 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 이제 친환경차의 비중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변동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네. 중국에서 이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좀 계속해서 좀 비즈니스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인도 시장도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차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아차 그리고 관련된 좀 뭐 대표적인 부품사인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은 조금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물려 계신 분들도 좀 진득하니 갖고 계셔도 뭐 저는 뭐 손해 볼 건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자동차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좀 점검 가볍게 좀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뭐 하여튼 나오는 이 표면과 이면 네. 표면적으로는 반도체 부족에 뭐
가동 중단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면에 들여다보면 차 잘 팔린다? 네, 그렇게 예. 반도체 때문에 차를 못 팔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예. 네. 자, 개장이 또 임박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호가가 좀 뒤섞이는데 잠시 후 개장 후 다시 시장 접근하겠습니다.